여러 의료기관의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 의료 데이터 국가 중개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진료와 투약, 건강검진 기록은 물론 진단검사와 수술 내역 등을 해당 기관에 일일이 찾지 않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들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안전성, 효율성 등의 점검을 거쳤습니다. 이번 본격 가동으로 의료 데이터 제공기관을 상급 종합병원 9곳, 종합병원 13곳, 병의원급 838곳 등 모두 860곳으로 늘리고 제공 데이터 범위를 공공기관 의료정보와 의료기관 의료정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. 860곳의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, 약물 처방 내역, 진단 병리 검사, 수술 내역 등 12종 113개의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.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 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.